오늘 광야의 노정 계속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와 못 들어간 좀 더 이 마이크를 키워보세요. 소리를 오전에 이게 소리가 적어가지고 내 목이 지금 쉬어버렸는데 한번 그 영상을 띄워주세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쭉 이렇게 홍해를 건너 마라를 거쳐 엘림을 거쳐 르비딤에 왔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쭉 이렇게 호렙산 여기 시내산에서 율법과 또 이제 장막을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는 그런 걸.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많다 이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갔냐? 그러면 이 금송아지. 네, 이제 여기 보면은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할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주동자들 여기서 이제 3,000명이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에서 죽고 구원받 여기 가나안 땅에는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베라에 왔을 때 여기서 또 잡족들이 따라 나왔었는데 뒤에 가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어때요? 이 사람들을 살라가지고 애굽에서 구원 받아 나왔지만 역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또 기브로 핫다라고 여기에서 아 우리 이제 만나 질렸다. 고기 먹고 싶다. 뭐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싶고 이런 거 먹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던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메추라기를 먹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또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기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기 못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하세로 여기 거쳐가지고 가데스 바네에 갔는데 여기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안 듣고 다른 10명의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했다 했던 그 사람들 이게 38년 동안 이제 40년이라고 했는데 38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 사람들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구원은 받았지만은 축복에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진짜 구원받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죄가 있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죄가 있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업으로 얻어야 돼. 기업으로. 네, 이제 오늘은 거기 이제 용서받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 백성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또 살아가면서 뭐를 지어요? 죄를 짓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의 모든 죄는 어떻게 돼요? 다 과거의 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받죠. 그렇죠? 네,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보혈로 과거의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도 지은 죄 오늘까지 지은 죄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구원파는 뭐라 그러냐?
죄를 안 지은다 해도 구원파, 이 구원파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회개할 필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현재까지는 다 용서받지만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은 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게 뭐냐?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예. 네. 속죄의 제사. 그랬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죄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죄제라는 이런 뭐를 했어요? 하지 말고. 속죄제라는 제사를 드렸죠? 양이나 소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돼요? 그거를 잡아서 죽여가지고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어때요? 죄 지을 때마다 해요. 그 다음에 민족의 대표자인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는 그날 백성을 위한 모든 1년 동안 지은 죄를 속죄하는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그 백성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매년 이런 같은 속죄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히브리서라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단번에 이룬 영원한 속죄를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제사를 계속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구원파는 오해해가지고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담당해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만. 그거하고는 틀리죠. 차원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용서받지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집사람이 어디 갔다 오다가 병원에 무슨 검사하러 갔다 오다가 거기서 이제 걸어오다 어떤 사람을 만났대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구원파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죄가 없다는 거, 뭐 이게 죄가 있다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우리는 과거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 믿는 순간 다 용서받았지만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눈으로 이렇게 행동으로는 안 지어 또 이렇게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양심으로 깨닫게 하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면은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면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에도 그리고 신약에도 그러고 굉장히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그걸 경고를 하셨어요. 그럼 구약 시대는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지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네 25절부터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니 여기 보면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돼? 제사장한테 가서 이렇게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을 가지고 가서 속죄의 제사를 이제 제사장이 드려주죠. 그러면 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뭐를 받아요? 사함을 받는다고.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랬죠. 여기 보면 무슨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부지중에 지은 죄. 이게 부지중. 이 부지중에 지은 죄라는 것은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이걸 지은 거예요. 그런 죄를 나중에 근데 보니까 어때요? 아, 나는 죄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죄를 지었네.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구약시대는 속죄제사를 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신약시대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예수의 십자가 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 우리는 또다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 어때요? 그분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 26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은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습니다. 26절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어떤 사람도? 타국인도 그랬죠.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네, 이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구약시대에 보면 이렇게 그릇 범한 죄. 이건 뭐냐면 죄를 지을 의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들어요, 죄를 지을 의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고의적으로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을 의도가 없었는데 잘못을 해서 연약함 때문에 지은 죄, 이걸 그릇 범한 죄라고. 그 다음에 실수한 죄, 부지중에 저지른 그런 죄. 그 다음에 부지중에 지은 죄라고 하는, 부주의하여 지은 죄. 이걸 실수하여 지은 죄라고. 부주의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이런 죄는 용서받는. 그 다음에 부지중, 무의식 중에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죄들은 속죄제를 드리면은 양이나 소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속죄제를 드리면 다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랬죠. 이거 보세요. 고의로 범죄를 하는, 고의로. 이걸 뭐라면 고범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고범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고범죄, 고의로 이게 죄인 줄 알면서 고의적인 의도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 중에서 그 공동체로부터 그를 추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 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네. 왜? 고의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면 짐짓 범한 죄라고, 거기 여러분이 그 교재에 보면 나와요. 짐짓 범한 죄. 이 짐짓 범한 죄라는 것은 뭐냐면 계획적으로 저지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죄인 줄 알면서 계획적으로 어떤 죄를 저지른,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범한 죄, 그리고 고의적으로 범한 죄, 이런 죄들은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신약시대에 이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는 다른데, 그럼 신약시대에는 어떤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경고하는가? 자, 거기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예. 무슨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요? 성령? 예. 거기 성령을 받고도 타락한 죄, 그렇죠. 성령 받고도.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까지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타락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했냐? 용서받지 못해요. 왜 용서를 받지 못하냐? 그러면은 다시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든지 용서 받으려면은 그 죄를 사함받고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도 받았어. 은사도 체험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까지 체험한 사람이 타락을 해가지고 성령이 떠나가 버려요. 예를 들어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그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받기 어려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뭐냐면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고 성령이 우리로 회개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회개할래야 회개를 못해. 그래서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던 이제 학생이 있었는데 나중에 청년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년이 성령 해방죄를 지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나는 몰랐는데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제 굉장히 이 솔직한 사람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회개를 하려는데 목사님 회개가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된대. 그래서 이제 나는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천국과 지옥도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뭐 예수님 믿은 건 물론인 거니와 이렇게 했던 사람이 엄청나게 이런 큰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 그 성령이 떠나가니까 어때요? 죄를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성령 은사를 맛보고 또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하게 하여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박태선 있죠. 전도관에 이 박태선도 원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체험을 굉장히 강하게 한 사람, 능력이 어마어마했던 사람.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사람이 마귀가 틈타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마귀가 틈타서 성령이 떠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뭐라 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다시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네. 문선명도 마찬가지. 문선명도 처음부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잘못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실패한 것이대. 구원하러 가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실패했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그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고 살지 못했으면은 다시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지 못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근데 이 문선명이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실패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가 뭐 구원자인 것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전도하다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성령 체험했고 방언도 받았고 은사도 받았고 이랬는데 지금 있잖아요. 세상에 가서 살면서 완전히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되고 마음이 강팍해져 버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다시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해서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다시 그 심령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조심해. 그러니까 이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예, 자기가 그래서 이제 교만해가지고 마귀가 굉장히 이제 거짓 이런 음성을 들려줘요. 여러분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뭐냐면 내가 듣는 음성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었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걸 봐야 돼요. 박태선이 아니 다른 사람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전에 어떤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한 그런 사람이 그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너의 부인은 육신의 부인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그런 부인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나 막 그런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게 신령이 나타나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인, 영적인 부인?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자기 부인 놔두고 다른 그런 사람, 성령 체험했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아무리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무슨 성령이 말씀하시는 뭐가 해도 성경과 맞는 것은 맞고 성경과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근데 성령 체험한 사람들에게 마귀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타락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영적이고 신령한 그런 사람은 이런 영적이고 신령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또 사람들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네. 거기 이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약시대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 가운데 하나. 뭐 속죄의 사역을 부정하고 욕되게 한지 거기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죄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네, 26절입니까?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이 구원받은 그런 것을 구원받은 이런 지식을 안 후 짐짓 죄를 범한 다시 속죄하는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예수의 뭐로요? 예수의 피 공로로 구원을 받죠? 네 예수 피로 우리가 속죄를 받아요 구원을 받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초기 기독교 때 엄청나게 박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박해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왜 예수를 믿으면 집안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회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으니까 안 되겠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박해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예수 피로 구원 받는다. 죄사함 받는 것도 안 왔는데 그걸 못 견뎌가지고 다시 어떻게 돼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그래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를 구원한 이런 모든 것을 부정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배교죄, 배교죄. 예? 환난이나 시험이나 비방이 왔을 때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다시 세상으로 그리고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면 바로 배교죄인데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배교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두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령을 고의적으로 해방한 성령 해방죄를 말한 자 이제 성령을 고의적으로 해방한 죄라고 이렇게 했네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제 전에는 이걸 성령 해방죄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지금 성령 모독죄라고 나오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 해방죄 성령 모독죄 이 죄는 절대 용서를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해방죄가 뭐냐 이 성령 모독죄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잘 들 이거는 지금과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 용서를 못 받는 성령 해방죄는 그런데 성령 해방죄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하죠. 고의적으로 성령을 모독한 죄 고의적으로 성령을 해방한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그런데 모르고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자, 성령 해방죄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분명한데도 그렇게 이걸 마귀의 능력으로 이걸 사탄의 능력으로 한 거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이 하신 일 이거를 모독하고 성령이 하신 일을 해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라고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이 행하신 그런 일들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요. 귀신을 쫓아내요.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 행함을 해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딱 보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아는데 일부러 있잖아요. 저것은 귀신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방언하는데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원래 다니던 교회가 성령이 이런 걸 다 부정하는 교회였어. 근데 저는 오직 저도 이제 거기서 말씀 이렇게 이제 그것만 배웠죠. 그래가지고 제가 영적으로 너무 갈급하고 목말라가지고 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르지? 해서 많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생애에 대해서 그걸 쭉 읽으면서 이걸 해보니까 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지만 내가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아 나는 물 세례만 받은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성령 임했으니까 성령 충만함만 달라오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성령 그 세례를 받으려고 얼마나 이제 성령에 대한 이제 공부를 했죠. 책을 읽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순복음교회에서는 여기도 순복음 다니다 오신 분들 계시고 순복음교회에서는 뭐냐면 방언을 받은 것을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래요. 그 증거라고. 조용기 목사님 성령론도 읽어보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아우 제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방언을 받아야 되니까 방언을 하고 싶은데 방언이 안 돼요. 그래서 막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뭐 정말 금식 어마어마하게 했죠. 이제 이 성령 세례 받으려 방언 받으려니까. 근데 방언이 안 되더라고. 근데 어떡하지? 정말 이제 2년 동안 엄청나게 하다가 이제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방언 받아가지고 뭐 이제 방언의 또 의미를 모르니까 무슨 말을 뭐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방언을 또 좀 하다가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제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역자가 됐어요. 사역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 오늘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뭐라고 설교했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이 내주했는데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뭐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물론 요한은 너희에게 세례를 줬거나 너희는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제가 이제 사마리아에도 가서 빌립 집사가 복음 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령 안 받았잖아요. 기도시키고 안수하니까 다 뭐 했어요? 성령 임했잖아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거기 바울이 와서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우리 성령 있노? 들어봐도 뭐 했다 했죠.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들에게 기도시키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많이 방언도 하고 애언도 했죠. 이제 이런 사례 성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런 사례를 쭉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임한다고 나는 항상 배웠는데 성령 세례 받는 건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발칵 뒤집혀져 버렸죠. 왜? 거기서는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다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막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쫓아와가지고 이제 난리예요. 근데 저보다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야? 방언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방언한다고 그랬더니 이건 귀신이 준 거라고. 네, 여러분 어떻게? 방언을 하는 것은 귀신이 이거는 준 거다. 그렇게 말, 방언. 성령의 은사잖아요? 근데 이건 귀신이 준 거야. 당신 귀신 들렸다. 막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 분명해. 근데도 어떻게 돼요?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고의적으로 성령을 해방하고 모독한 죄죠. 이런 죄는 주님이 절대 용서받지 못.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제 예수님 그게 성령을 그런 걸 말씀 중심이라고 성령의 이런 사 이런 걸 부정하는 교회에서 있었으니까 누가 방언한다면 저것들 잘못됐다 이랬잖아요. 저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나도 이제 보니까 옛날에 성령 해방 많이 한 거예요. 은사는 다 왜 거기서 배울 때 또 제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돼요? 배울 때 은사 중지론 성경이 완성됨으로 은사는 다 중지됐고 기적은 성경이 완성됨으로 기적은 종식됐다. 기적 종식은 이런 걸 배웠으니까 무슨 병 고친다 하면 그건 다 잘못된 거야. 방언한다면 잘못된 거야. 애언한다면 잘못된 거야. 다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란 걸 이제 알았죠. 제가 쭉 공부를 하면서 성령이 오순절날 한 번만 임하고 이제는 성령을 구해서는 안 된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란 걸 알았잖아. 근데 저도 옛날에 성령 뭐 방언한다고 애언한다고 그건 다 잘못된 거야 막 이렇게 했는데 성령 해방죄를 지었더라고. 그래서 주님, 저도 성령 해방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뭐냐, 우리가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이렇게 이제 그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나 이런 거 부정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말씀 중심에. 그럼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모르고 어떻게 돼요? 이게 성령의 해방죄인지 이런 걸 또 모르고 다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도 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그 죄를 범한 거예요. 모르고.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르고 범한 죄는 여기 그러죠. 조금 전에 말해요. 고의적으로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모르고 한 것은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모르고 옛날에 누가 방언하든 야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막 이러면서 있잖아. 이거는 걸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성령 해방죄를 고의로 범하게 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 모독죄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여 분명한데도 그것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걸 부정하고 이렇게 이건 마귀 역사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성령 해방죄.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경고하는 죄가 뭐예요? 끝까지 회개치 않는 죄인데 로마서 2장 4절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게 뭐냐면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이런 게 나오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어떤 회개하라고 이렇게 자꾸 이런 어떤 걸 주셔. 그런데 계속 그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징계가 오죠. 그럼 징계를 받았을 때는 또 회개해야 되겠죠. 그럼 용서해요. 그런데 징계를 받으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를 안 해. 그런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용서를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네. 16, 17절 네, 요한일서 5장 16,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보거든 구하라겠죠.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망에 이르는 죄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사망에 이르는 죄. 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네.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 사망이 뭐냐? 그럼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여기서 사망은 지옥이에요. 둘째 사망.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런 말을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 곧 불모 지옥에 던지우더라 그랬죠. 여기서 이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가는 죄가 있고 지옥에 안 가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냐?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 죄인가를 알면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나머지니까. 첫째, 지옥 가는 죄가 제일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어떤 죄가 지옥 가겠어요? 예? 예수 안 믿으면 사망에 이르, 지옥에 가죠. 안 믿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은 지옥에 안 가죠. 근데 안 믿어. 그러면 안 믿는 죄는 바로 이게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예수를 안 믿는 죄.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죄를 사망에 이르지 않겠죠. 근데 안 믿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사망에 이르는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런데 자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잘 들어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무조건 다 지옥에 가니까 그 안 믿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일 뿐 아니라 예수를 그럼 믿은 사람들은 이제는 절대로 지옥에 안 가냐.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우상 숭배를 하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고 사망에 이르게 돼요. 지옥에 가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짓말했다 이런다 해서 있잖아요. 지옥 가는 것은 아니야. 예를 들어 도둑질했다 어떤 사람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도둑질했다 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했다 사기쳤다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 만약에 우상 숭배를 한다 이런 다른 신을 섬겨 우상 숭배를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거 하면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고 여러분은 사망이 이르게 돼. 이건 굉장히 무서운 죄, 무서운 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너무 뭐 이건 이런 걸 무서운 줄 몰라요. 무서운 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굉장히 이제 이런 걸 조심해요. 그리고 제가 이건 나왔으니까 뭔데? 이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보면은 막 안 믿는 가정에서 어떻게 돼요? 제사 지낸다고 한다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가서 여러분 막 음식 만들고 이런 것으로 막 이게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 믿는 그런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며느리들이 가서 제사 음식 만들고 이러면 우상 숭배한 거 도와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그 죄가 우상 숭배 죄인데 그런 걸 여러분 어떻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런 경우 있어요. 무슨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돌아가신 날 뭐 이제 세상의 기일이라고 그래, 제산 날이라고. 그런 날 뭐를 하냐면은 예수도 안 믿고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날 뭐를 하냐면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드려요. 추도 예배.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예수를 안 믿고 그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대적하는 일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죽었는데 그날 추도 예배를 드려요? 예배라는 건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그날 추도 예배를 드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제사에 대한 습관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어떤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누구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신 그런 날 여러분이 예수도 안 믿었는데 무슨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보시기에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죽은 그날 추도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 그분이 뭐 살았을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분의 어떤 그런 공적을 기념하면서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슨 기념일 이렇게 할 수는 있을랑가 모르지만은 예수도 안 믿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는데 그날 추도 예배를 드려요? 그게 제가 이제 교회에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집에서 이제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왔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추도 예배 드려주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진짜 공경에 처음 공경 제가. 그러면 어때요? 이제 가서 제가 가가지고 이걸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어디 가서 그날 뭘 하냐 복음을 전해 복음을 그 시간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가서 해요. 그거를 거기 저기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걸 안 하면 막 이제 또 제사 지낸다 하니까 아마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이렇게 그래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떤 집은 막 뭐 보면은 상을 한 척에다 쫙 차려놓고 있잖아요. 해가지고 뭐 끝나면 뭐 하려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사에 대한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이 지금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것도 우상숭배의 일종이 되는 거예요. 자, 사망에 이르는 죄. 예수 안 믿는 죄라 했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면 지옥에 갑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던 성령 해방죄를 지으면 고의적으로 범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배교죄.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른 종교로 옮겨. 보면 불교로 옮긴 사람들 막 있거든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나는 이해를 못해요. 교회를 다니고 집사라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불교로 갔대. 이건 배교죄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에다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 이런 죄. 그 다음에 믿다가 있잖아요. 잘 들어요.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세상으로 간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믿다가 타락해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린 거 있죠. 믿음이 이제 없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해.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때요? 구원파 이런 잘못된 이단들이 어떻게 돼요? 한 번 구원은 뭐라고요?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어떻게 살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쳐. 이거는 너무나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아니 어떻게 성령 예방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예수 믿고 이런 여러분은 배교죄 짓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생명체 이름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한번 믿으면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 이거는 여러분 마귀적인 가르침이에요. 굉장히 이게 지금 이 성경과 어긋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다가 타라 그러는데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이제 이런 정도면 모르는데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아예 믿음이 없는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면요 생명책에 이름이 처음에 어때요? 흐려져 흐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워져 버립니다. 지워져. 처음부터 이름이 그냥 한 번에 싹 지워져 버리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져. 그럼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면 돼. 점점 흐려지는 거야. 그 여기 누구 있어요? 애원이? 응. 애원이가 지금 열심히 생명책 이름이 분명히 기록됐겠죠? 응? 응. 확실해요? 긴장할지 몰라 지금. 아니 주님 앞에 갔을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돼 있어야지.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정애원이 흐릿해가지고 천사장 가브리엘한테 주님이 정예원이 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왔다는데 그 생명체 이름이 있는가 봐라 어때요? 막 뒤져보고 잘 안 보이네요. 더 좀 자세히 봐 하니까 어때요? 휘태하고 있네요. 이러면 안 되겠죠. 분명하게 있어야죠 그게. 여러분 어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다시 말씀드리네 예수를 안 믿으면 무조건 사망 지옥에 가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우상 숭배하고 성령 해방죄를 고의로 짓고 배교죄를 짓고 믿다가 완전히 타락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이러면 지옥에 갑니다. 생명체 이름이 지워져요. 그리고 짐승의 표인 666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 사람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라고 나오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어도 짐승의 표인 666표를 받고 그리고 적그리스도 경배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최근에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하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666이란 무엇인가 이런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조회수가 며칠 사이에 지금 몇만으로 해가지고 막 5만 지금 7천인가 얼마까지 갔더라고요 지금. 그 사람들이 설교 제목을 있잖아요 좀 성령에 대한 거나 뭐 이렇게 좀 설교 제목이 그럴듯하면은 그게 조회수가 많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요한계시록 이번 수요일날 뭐 했어요? 이 앞번 수요일날 마지막 제국의 멸망 이런 설교를 했잖아요. 그럼 그 제목이 마지막 제국의 멸망하니까 또 제목이 좀 괜찮잖아. 그런 것은 막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 이런 것은 조회수가 많고 좀 이렇게 제목이 그럴듯하지 않는 것은 조회수가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 마지막 그 세계를 지배할 제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 망한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한다겠죠? 네. 그 제가 이제 신상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제국은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해. 그런데 그 로마 제국 10개 연합국으로 된 거기에서 통치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통치한 적그리스도.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가 이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도록 하고 또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만들어 누구든지 이 표를 안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박게 된다. 근데 이런 일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 했죠. 그 당시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이 있었는데 그 상인조합에 가서 오른손이나 이마는 아니지만 표를 받아야만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길드라고는 상인조합에 가서 어디 가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표를 받으려면 어떻게 했냐? 거기에 있는 로마의 황제의 신상에 가서 절을 해야 돼. 그 로마의 신상에 황제의 신상에 절한 사람만 물건을 어디 가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그 표를 줬어요. 근데 이게 어때요? 마지막 때는 바로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그 짐승의 표,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그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받아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게 한다. 근데 그거를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666이니 지혜 있는 자가 그걸 깨달으라고 했죠. 666이라고. 그게 지금 막 이번에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백신이 거기에 뭐 666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666이 아니에요. 왜? 이 666이라는 짐승의 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받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 그런 매매 수단으로 이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백신은 그건 아니잖아요. 매매 수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짜 뉴스에 현혹이 되지 말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절대 자기는 이 뭐냐면 코로나 무슨 백신 이런 거 안 맞는다고 그래요. 왜? 그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은 적그리스도가 나를 그냥 어떻게 한다고 그가 조종한다 이러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이 되면 안 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제 그렇지만 마지막 때 반드시 어떻게 된다? 지금 우리가 뭐가 지금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까? 이 크레딧 카드라든가 이런 것이 현금 없는 사회.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미 666과 비슷한 게 나왔죠. 쌀알 크기만한 마이크로칩, 이 RFID라고는 이런 베리칩이라고도 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돼요? 특히 IT 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스웨덴 같은 데서 이걸 사람의 몸에다 지금 주입을 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 그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전 세계화 되면은 이게 666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매 수단으로 썼던 쓰는 그런 칩을 여러분의 이마이나 오른손에는 절대 받아서는 안 돼요. 이거는 666이 될 짐승의 표가 될 가능성이 다분히 많은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14장에 16장에 계속 나오죠. 뭐라고요?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도 근데 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하냐 그러면요 대형 교회 목사들 가운데서 큰 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무슨 그 베리칩을 받는다고 그걸 이 손에다 무슨 표를 받는다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왜 지옥에 가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절대 이거 물건을 사고 팔고를 못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제 어때요? 어려움이 있죠. 불편함이 있죠. 그러니까 물건 사고 팔고 못하면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것 때문에
육류표를 받아야지, 이거 배리침을 받아야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뭐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 그러니까 절대 먹고 사는 거 이거 없으면 어떻게 내가 살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표를 받아야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지옥에 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건데, 이 나와 있지 않는 건 굉장히 말하는 게 어려운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주님, 저한테 오늘 그런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 보니까 딱 맞더라. 근데 제가 생각을 못했던 뜻밖의 그런 말씀을 하나 하시더라고. 그게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시킨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저도요 그때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런 건 뭐 성경에 뭐 내가 생각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찢어내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엄히 심판하고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와,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교회에서 이런 어떤 막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렇게 막 싸움질하고 이런 것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이제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장로님,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있죠. 중직자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고. 근데 제가 그때 주님이 그 말씀 하실 때, 막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이런 걸 모르고, 막, 그,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 담대하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걸 알고 난 다음에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마찬가지,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마찬가지, 그 교회가 안 맞으면, 그냥 나하고 안 맞으면 조용히 나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가면 돼요. 그러지 내가,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러잖아요. 저도 예전에 성경 설교 하다가 있잖아요, 제가 강단에서 맥살을 잡혀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적이 있어요. 거기는 다 성령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은 성령 받았다는데,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어때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막 내로라고 난리를 치더라고, 이렇게. 막 저를 맥살을 잡으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한국 교회 보면, 지난번에 우리 어떤 권사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교회로 온 이유 가운데, 어디 병원에 갔다가 우리 이 권사님, 자기 다니던 본교회 갔더니 어때요? 목사님 설교한데 피켓 만들어갖고 있잖아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니, 목사님 여기서 설교하려고 예배 드리는데 나왔는데 피켓을 들고 거기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설교하려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돼? 거기서 그 앉은 중직자들이 피켓 만들어갖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목사 물러가라, 막 이렇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나오기를 진짜 잘했죠. 바로 그때 나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했다가 이제 나 좀 너희 교회 좀 데려가자 갖추라 해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로 오셨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분도 이 뒤에 있는 지금 여기 아파트 단지 있는데 거기 가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가니까 아니 목사님이 뭐라고 피켓 들고 그 교회도 그래요. 그 교회도.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고. 그러죠,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잠했지만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본당에서 드리고 식당에서 예배드리고 본당에 드리고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본당에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여러분 어때? 이런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 교회 안 맞으면은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교회에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거기서 막 목사 쫓아낸다고 누구 뭐 한다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 우리가 잘 보십시오.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겠죠. 근데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교죄, 성령 해방죄, 그다음에 우상 숭배죄, 믿다가 완전히 타락한 거, 그리고 또 666표를 받거나 뭐 이런 죄들 있죠. 배교죄라 이런 죄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럼 나머지 죄가 어떤 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데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범해도 되냐? 그건 아니죠. 죄라는 것은 범하면 안 돼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는 안 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축복을 못 받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 거짓말하고 내가 어떤 뭐 잘못을 했어요. 다른 어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버림받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범하지 말아요. 죄를 범했을 때는 즉시 뭐를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만 할 수 있으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회개를 못하면은 용서받지 못해. 성령 모독죄. 예. 이 성령 예방죄나 이 모독죄는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범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데 왜 이제 이걸 범합니까? 성령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 성령론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에 교회 갔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네 했더니 우리는 성령 있는 거 들어보도 못했다. 그럼 그 바울이 가기 전에 누가 목회를 했어요? 거기서 아볼로라는 그런 이 사람이 목회를 했어요. 근데 아볼로는 어떻게 돼요? 물 세례만 알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어떤 그 목회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목회자 밑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죄를 짓게 되고 또 알아야 될 걸 마땅히 알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모두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 믿고 돌아가셨다 해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추도 예배라든가 이런 건 드리면 안 돼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 드린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던 그런 어떤 게 남아 있어 가지고 습관이 심지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돌아가신 그런 날도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데 추도 예배 드려 달라고 하면 제가 이제 못 가요. 그런 데를.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이제 교회 나온 지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가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지 오래됐는데 무슨 부모님 돌아가신 날 추도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돌아가셨으면 어디 갔어요? 지금 그 육체는 썩어서 흙에 있고 영혼은 어떻게? 낙원에 가 있는데 무슨 추도예배를 드리냐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보면은 목사님들도 무슨 막 예를 들어 김중곤 목사님, 예를 들어 옥하노 목사님, 막 이런 좀 유명한 목사님들 돌아가신 그런 날 있잖아요. 뭐 그런 날 무슨 추도식 비슷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네, 그거 조심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어떤 분이 훌륭한 삶을 살고 이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분을 위해서 무슨 막 거기다가 뭐 동상을 만든다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동상을 만든. 이건 여러분들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너희는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안에 있는 것 때 그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하지 말아 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의 일종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우리가 그런 가르침 또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